부동산 꿀팁의 김순상입니다. 지금 저는 딘미못 연꽃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입니다. 성주에 오시면 꼭 들러봐야 될 곳입니다. 최근에 이 초전면 용성리에 전원주택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네요. 오늘은 주말 농장할 만한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딘미 군수님 못을 지나고 직진을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하다 보면은 앞에 보면 용성리 마을 해관 앞에 보면은 고목나무 군락지가 보여요. 고목나무 군락지가 보이면은 지금 우측편에 보이죠? 나는 좌회전에가 들어갑니다. 우측편에 고목나무 군락지가 보이면은 바로 좌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쭉 갑니다. 자, 직진해서 쭉 갑니다. 자, 고목나무 군락지에서 저는 좌회전해서 쭉 돌았거든요. 첫 번째 마을을 지나서 두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동구밖에 또 고목나무 숲이 보이고요. 자, 저 앞에 막 대굴 같은 큰 기와 집이 보이면은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행복마을이라고 적혀 있네요. 행복마을 적혀 있죠. 나는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쭉 갑니다. 마을이 좌우쪽 다 있네.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우측에 저거는 뭐고, 우측에는 축사가 좀 많은 것 같네. 자, 뭐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 땅에 컨테이너도 싣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가지고 가다 보면은 저수지가 큰 게 하나 나와요. 아, 또 오늘 날씨가요. 바깥에 날씨가 지금 33도 정도 찍히가 나오네요. 아, 나름 편안히 잘 자르고 있다. 자,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네요. 농로가.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뭐 웬만한 컨테이너는 다 싣고 들어오겠습니다. 피고돈 땀부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갑니다. 자,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멋진 낚시할 만한 멋진 저수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면은 자, 저수지 뚝방길을 가통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없네. 뚝방길을 지나자마자 나는 우회전을 합니다. 자, 우리 매물까지 다 왔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엉망이네요.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입니다. 아, 부지 면적은 204평입니다. 아, 농지원부 만들 땅은 평수가 적어서 안 됩니다. 아, 이곳의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아, 국어 점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한 8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땅이 평평한 땅이 이제 우리 땅입니다. 덩그라니 드러쳐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도로에는 지금 보면은 흉관을 묻어가지고 복개 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풀이 우거져가지고 평평합니다. 포크레인 작업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경사지 말고 평평한 땅이 우리 땅이라고 보면 되고, 실평수보다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주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지금 구들장, 이 값비싼 구들장을 갖다 놨네요. 요거는 매각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산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 방향이 지금 남쪽이고요. 이 방향이 서향입니다. 서쪽으로 콘테이너를 놓으셔도 되고 남향으로 콘테이너를 놓으셔도 됩니다. 성주읍내에서 제가 왔는데 약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말 콘테이너 농장부지 할 만한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는 지금 보이는 포장도로에서 우리 땅까지 중간에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점령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 문제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 주사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우리 공무원 우리 저 허가과에 계신 우리 주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은 지금 우선에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이 주변 도로에서 포장이 되면은 성주군에서 포장해 주면은 뭐 허가 내는데 문제 없는데, 지금 국어가 넓어서 지금 국어 점령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보니까 저쪽 뒤쪽에 산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땅에서는 지금 산소 안 보입니다. 혐오시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확 트여가지고 뷰가 좋습니다. 좀 더 가볼까? 평평해. 참하다잉. 공부산 면적이 204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좀 더 크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말 농장 또 그런 걸로 컨테이너 농막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진입하는 입구에 또 참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붕어 손맡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호수로 한번 가보고 현장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숫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짖는 관계로 다소 소음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조금 오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낚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가물치 낚시죠? 가물치. 저 입질 와요? 예? 입질 온다고? 입질 안 와요? 날씨가 뜨거워서 가나?
요 뚝방 쪽으로 요쪽으로는 지금 부들카나 이게 풀 뭐라카나 억세라카나 이게 붕어 낚시하는데는 좋겠다. 여 금방 이거 낚시하시는 분이 가시는데 가물치 지금 입질이 안 온답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가나 물이 수온이 뜨거워서 가나 그 성주 읍내 한 15분 걸렸어요. 대구 성석 예대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분 45분 하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낚시도 즐기면서 주말 농장 또 콘테이너 농막 갖다 놓고 여유로운 삶. 그리고 뒤쪽에 산이고 앞이 확 트여서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에 있는 주말 농장 콘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